저도 새벽 6시에 나왔던 거예요.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.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컨베이어 내려가는 거 제 것 이렇게 빨리 찾아가지고 진짜 빨리 찾아야 돼요. 아니면 뒤에서 밀리니까 네. 욕하고 서로 욕하고 막 집어 그리고 그게 끝나는 시점이 한 오후 2시, 3시? 네.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배송이 그럼 500개를 배송한다고 쳐요. 오후 2시에 들고 나가 숨도 안 쉬고 해서 시간당 50개를 했다고 쳐요. 10시간. 맞잖아요. 10시간. 그렇죠. 그러면 새벽에 마실 수밖에 없지. 그러냐. 이게 택배 상하차. 그럼 그 비용을 이렇게 지불해 주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건바이건으로 계속 봤는데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, 기사분들께서 네. 거기에 다 했어야 됐다. 네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. 택배 환경이 정말 좋아졌죠. 예전에 비하면. 예. 아주 좋아졌죠. 저는 택배 환경이 안 좋은 마지막 시기에 들어왔다가 지금 좋아진 시기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좋아진 계기가 된 게 첫 번째로 휠소타라는 장비가 들어왔어요. 휠소타? 네, 휠소타가 뭐냐면 물류를 자동으로 분리해요. 네, 택배 물량이 컨베이어를 타고 내려오다가 네. 휠솔팅을 하면서 그 물건을 제 앞으로 가져다 줘요. 분류해주는 네. 네. 자동으로 분류해서 제 앞으로 갖다 줘요. 네. 그리고 지금은 그 분류해서 내려온 물건을 제가 싣기 좋게끔 트럭 앞에까지 갖다 주는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저는 출퇴근이 자유롭죠. 언제든 와서 싣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맞아. 왜 저희들이 이제 막연하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무리하게 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환경 개선이 좀 됐나 봐요. 그렇죠. 그 좀 이렇게 그 환경은 좋아졌는데 네. 그 전에 이렇게 좀 이런 힘든 작업들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. 저희 동료분들 중에 좀 안타까운 그렇죠. 일인데 그게 제일 힘들었겠다. 네. 진짜 어쩌면 그분들이 좀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이후로 그런 분류 알바라든지 이런 걸 못하겠다. 이제 우리는 배송만 하겠다. 그때부터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예요. 좋아져서 지금은 아주 좋아진 상황이죠. 엄청 좋아요. 그러니까 항상 초기에 보면 어떤 산업이든지 힘든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이게 개선이 이제. 네네네. 근데 결국에 그 피해는 초반에 일하셨다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다 받게 되니까.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. 두 분도 제 트럭 타고 하루만 일해보시면 뭐 드실지 모르겠는데 택배하고 싶어 할걸요. 아, 그 정도로 네. 많이 좋아졌나. 편해져서. 네, 너무 부럽네요. 그러면 택배 기사님들의 시스템은 저희가 뭐 정말 요만큼 좀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.